축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동물은 영국 컴브리아주 사우스레이크 사파리 동물원.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동물원을 두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떠돌았는데요. 이번에 또 죽었다며? 저주받은 동물원이라더니 진짠가 봐. 바로 이 동물원이 저주받은 동물원이라는 것. 어휴. 그리고 이는 단순한 괴담이 아닌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쉽죠? 실제로 이 동물원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3년간 총 486마리의 동물이 폐사,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저거는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관리를 못해도 네. 그렇게 많이 죽는 경우가 흔치 않죠. 저주받은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 먼저 한 여우 원숭이는 익사. 응? 아프리카 가시거북은 전기 울타리에 몸이 얽혀서 감전사. 아이고. 코끼리와 기린이 서로 싸우다가 폐사. 에?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눈표범 새끼 두 마리는 정체물을 무언가에 잡아먹혀서 발견됐고요. 오히려 각기 다른 이유로 계속 죽어가는 동물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는 지금까지 이렇게 끔찍한 동물원은 없었습니다. 마치 저주에라도 걸린 것처럼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라고 주장. 결국 해당 동물원은 잠정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많이 이상하다. 네, 좀 이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물원에서 죽어나갔던 건 동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원 우리에서 탈출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사육사인 사라 맥클레이를 공격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겁니다. 사육사를? 동물이 오랜 시간 자신을 돌봐줬던 가족 같은 사육사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동물원. 그곳은 저주받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명 저기에 어떤 불길한 기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니, 왜냐면 그 사자, 집채만한 사자가 그 조련사한테 와서 이렇게 앵기는 영상의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고양이거든요. 어, 개냥이처럼 그렇죠. 막 앵겨서 막 이렇게 할꿈을 이러는데 갑자기 조련사를 물려 죽인다고? 아니, 조련사는 사육사는 가족이야.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애착 관계가 있는 사이인데 쉽지 않거든요. 한 동물원에서 죽어나간 수백 마리의 동물들 그리고 인명 사고까지. 평화로웠던 동물원을 피로 물들인 저주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6위 공개합니다. 길에 떨어진 모모의 저주. 두 기자님들, 남의 물건 함부로 주웠다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물건에 영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주세요? 남의 물건은 안 돼요. 길거리에 돈만 손대요. 아, 그래요? 예. 네.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아, 그 손 대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져가죠. 아, 진짜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안 씁니까?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어, 그래요? 절대 안 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한 이야기 역시 길에서 주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2022년 7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린 여성 렌 파슨. 바닥에 떨어진 1달러를 주운 렌은 차에 돌아와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갑자기 벽돌로 내리찍는 듯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전신이 마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된 렌은 병원으로 가던 중 결국 차에서 기절하고 말았는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그 사건인가? 라고 두려움에 떨었고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그 집회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사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테네시주의 한 주유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집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루 형태의 메스 암페타민과 펜타닐, 치명적인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에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마약이 묻은 해당 집회 사진을 공개하며 절대 길에서 집회를 줍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야, 근데 이 집회가 누구한테 갈 줄 알고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약간 묻지마 테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테러 느낌이 나고. 네. 그럼 렌 씨도 그 마약 때문에 쓰러진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제기된 의혹과는 달리 레니 주운 1달러 지폐에선 마약 펜타닐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대학 교수인 지나 달렘은 지폐가 펜타닐에 오염됐다고 해도 렌처럼 지폐를 주운 것만으로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왜 쓰러진 거예요? 뭐가 묻어있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1달러 지폐에 저주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이 돈 쓰지 말랬지 뭐 이런 거지. 주문을 걸어놨다고? 그렇지. 길에서 1달러 지폐를 주운 뒤 렌을 덮친 죽음의 위기. 그것은 렌에게 결코 횡재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비극이 서린 저주의 모모.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어?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뭐?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야,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아니라 네가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몰입해서.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연기하는 거구나. 연기.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있다는 걸 좀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까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어허.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원주민을 덮친 미스터리 모모. 2009년 호주 노던주 아넘랜드. 13명의 자녀를 둔 68세 원주민 데이빗 다니엘은 어느 날부터 서서히 온몸의 근육이 굳기 시작하더니 먹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내 차례군. 신의 저주가 내게도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이하게도 70명 이상의 직계가족 중 3분의 1 이상이 다니엘과 같은 증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가족들이면 이 가족에게 뭔가 저주가 내려진 거네. 아니면 뭐 질병 같은 경우에 가족력이 좀 센 병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다니엘 일가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노던주의 외딴 섬, 그루트 아일랜드 섬에서는 주민 654명 중에 100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저주에 걸려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먹지도 못한 채
휠체어 신세를 지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저주길래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죠? 호주 노던즈의 원주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 사이에만 퍼진 저주가 있을까요? 뭐죠? 이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질병으로 고통받던 원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신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연구 끝에 이들이 걸린 저주가 하나의 질병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이름은 마카도 조셉병. 이 병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우 드문 유전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팔다리가 굳어 근육 조절은 물론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데다가 폐렴 등 합병증을 동반해 심할 경우 평균 수명이 35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를 통해 증세를 약화시킬 수만 있을 뿐 그 어떤 약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하필이면 또 요 질병이 요 노던주의 원주민들한테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카도 조셉병은 7000년 전 해외 상인에 의해 호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미스터리한 건 이 지역 원주민들의 발병률이 이 질병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의 발병률보다 약 100배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100배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별 영향이 없어도 이 섬 사람들한테는 완전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저주 아니야? 이렇게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카도 조셉병으로 죽어가는 원주민들, 대물림되고 있는 미스터리 유전병은 정말 저주일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3위 공개합니다. 폐쇄된 정신병원에서 들리는 모모. 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 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Most Haunted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는. 그러네.